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아버님 오늘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본인이 불편하신 거죠? 예. 예, 키와 몸무게 연산 여쭙겠습니다. 52세. 예. 키는 160. 예. 67kg요. 67kg 되시고요. 52세 아버님 불편한 점 자세히 원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내가 저 운전을 하는데요. 네. 이 앉아 있으면은 이 허리하고 이 오른쪽 다리가 땡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년 넘었어요. 그럼 좀 되셨네요. 예.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저 한의 아플 때는 저 하나 저기 한의원에 가서 주사 참침 맞고 예. 그리고 계속 그리고 되겠죠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이제 조절하면서 이제 그래도 일은 하신 거죠? 예. 네. 지금 허리가 허벅지, 그리고 우측 다리로 이제 당기는 건데요.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오래 앉아 계시겠죠. 네. 오래 앉아 계신 분들, 특히 이 방송을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지금 요즘에 제가 기사님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사님들이 제가 그 보면은요,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허리하고 하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하시다 보니까 하체, 허리는 운동이 안 되고 근력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 증상, 다리 쪽으로 신경 눌리는 증상 호소하신 기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 일하시다 보니까, 오래 앉아서 운전하시다 보니까 생긴 직업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오랫동안 일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온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하.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쉬는 예. 날 빨리 걷기나 낮은 산을 올라가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기사님 전화 주신 것처럼 한약이나 이제 침치료 꾸준히 병행하시면서 하면 근육과 뼈 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신경도 눌리는 게 들어지니까 그런 대로 이제 지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1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완벽하게 치료는 아직 안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땡기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땡기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좌우에 골반의 균형을 완벽하게 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만 보는 게 아니고 흉추나 경추, 척추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서 골반과 다리 길이까지 맞춰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줘야지 다리 저린 느낌까지도 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치료만 하지 마시고 몸 전체를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참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